드디어 2.5 오픈소스 백신 클람 AV입니다. 예, 소스 분석하시느라 예, 여태까지 고생이 많으셨고 사실 어려운 건 이제 끝났어요. 소스 분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래밍 체계 관련된 거를 좀 읽는데 아 이거 좀 여담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체계 관련된 책을 좀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코드를 보고 버그를 잡아주고 남의 코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가 프로그램 뭔가 코딩을 하는 것보다 남의 그런 프로그래밍 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까지 견디어 오셨다면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고 앞으로도 이제 거의 소스 분석이 없습니다. 굉장히 행운인가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운영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지만 클람 AV를 한번 설치를 계열을 한번 알아보고 설치를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이런 클람 AV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클람 AV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 장비 및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리눅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메일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런 안티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클람 AV 쪽 있는 그 사이트를 좀 보고서 좀 해석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거 다 클레마 AV에 있는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이미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내용을 보시죠. 네트워크 장비로 유명한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지원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자이 클로스 플랫폼 형식의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 툴킷. 이제 이런 클레마 AV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형태를 뭔가 행위 기반으로 잡는다기보다는 거의 시그니처 기반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곳에서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네트워크 회사로 굉장히 장비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저도 많이 공부를 했었던 분야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메일 게이트웨이 스캐닝에 많이 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표준이고. 그리고 굉장히 고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C랑 C++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목적 형식에 쓰이는 이제 클람 AV를 여러 파일 형식, 파일 및 아카이브 풀기, 다중 서명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zip, rar, 뭐 7zip, argv, tar, pio, gzip, bzip, DMG 뭐 이런 것들을 압축을 풀어서 분석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악성 코드가 있는 경우나 뭐 안에 아카이브 같은 경우, PDF 같은 경우 아카이브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압축을 풀어서 이제 검사를 수행한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을 또 하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리눅스 형태로 볼 거고요. 칼리에서 그대로 설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 AV, 클람 AV죠. 클람 AV 설치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apt-get install clam av라고 치면 끝납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내용을 가서. 자, 이번에는 apt-get clam av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칼리가 아닌 경우에는 수두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이게 아니죠. 인스톨 클람 av예요. 인스톨 클람 av. apt-get install clam av. yes라고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또 PPT를 한번 잠깐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나 디렉터리 검사가 가능해요. 이제 뭐 실시간 프로세스 검사 뭐 이런 건 못하지만 메일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일 게이트웨이. 메일에서 지키고 있다가 메일이 오면은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고 보내주는 이런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일 서버를 방어하는 뭐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 하나 악성 코드를 한번 올려보시면은 이 악성 코드를 잡아냅니다. 예. 악성 코드 잡아내서 전송이 안 되거나 또는 여러분 뭐 원드라이브 같은 거나 저 원드라이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원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드라이브, 엔드라이브 같은 걸 써보시면은 집으로 묶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도 업로드를 해도 걸려요. 이런 집을 다 풀어가지고 내부에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실행 환경이 아닌 어떤 파일로 존재했을 때, 아카이브로 존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풀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클라임 스캔으로 이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파일 또는 이제 디렉터리 검사를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은 아니죠. 그래서 최신으로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명령어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Fresh Clam.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네, 세팅이 다 됐고요. 네, 우리가 실제로 멀티립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받았죠. 예, 악성 코드 데이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머웨어라는 데 있죠, 머웨어. 예, 여기에다가 지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자, 클람, 예, 스캔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현재 폴더에 malware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가 올드화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시 클람부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레시 클람을 하면은 버전 업데이트를 하겠죠. 예. 그래서 백신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으로 하라. 이게 좀 보통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니까 예, 바로 프레시 클라우드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게 그 최신 악성 코드를 받아왔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패턴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상당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업데이트 서버에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 예.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여기서 지금 눈에 볼 만한 거를 좀 찾았어요. daily.cvd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일일 업데이트에 쓰이는 클람 AV의 데이터베이스예요. 클람 AV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운로드 데일리 CVD 하는 것은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따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이 중요하다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악성 코드 패턴 같은 게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러가 신나게 났지만 일단 업데이트는 했어요. 그쵸? 예, 업데이트는 열심히 잘 했고. 자, 업데이트는 됐으니까 한번 다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워닝이 많이 뜨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OK가 뜬 거는 괜찮은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저기 옆에 트로젠 제너릭 뭐 애드웨어 마이 웹 서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뜨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놔둔 상태로 우리는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최신 클람 AV 백신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클람 AV를 통하여 이제 바이러스를 스캔할 때 반드시 CVD 파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데일리 CVD 파일을 봤죠? 이거는 이제 일일 업데이트 파일이에요. 클람 AV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CVD 파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얘네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그니처가 담겨 있는 거, 메인 클라임 AV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리고 바이러스 시그니처 포 세이프 브라우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린 그냥 이 경로를 통해서 CVD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시 넘어와서 검사 결과가 나왔죠? 226개 중에 73개가 지금 인펙티드 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이 최신이라서 지금 반영이 안된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일단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일단은 반대일 수도 있죠. 예. 지금 악성 코드 올린 게 악성 코드 아닌데 올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뭐그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CVD 파일 어딘지 알고 있죠. 바에 LIB에 클람 AV라는 폴더 안에 CVD라는 확장자를 가진 애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까 우리가 데일리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오늘 날짜로 찍힌 데일리 CVD라는 파일이 존재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메인 CVD도 존재합니다. 얘는 좀 오래됐죠? 네, 세템버에 업데이트가 된 거고.